사랑해 보셨나요? 참 어렵죠. 사랑은 용기, 기적, 그리고 끝없이 올라가야 할 연단의 계단 같아요.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랑에 관한 수식어가 있습니다. 아가페, 에로스, 필리아, 스투루게 같은 사랑이 있는가 하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아날로그 사랑, 초스피드 사랑, 인스턴트 사랑도 있죠. 짝사랑, 외사랑, 늦깎이 사랑, 틱톡 시대의 사랑 등 사랑에 관해 떠올리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. 정말 사랑은 무엇일까요?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심오하고 거룩하고 가슴 뛰는 이 지구상 모든 이의 희망이며 기쁨이며 환희의 단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세상에서 참을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바로 기침과 사랑이라죠. 하지만 사랑을 참아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? 떠나가는 사람,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을 때, 이제 그만 멈춰서서 홀연히 보내줘야 할 때, 그리곤 외로움을 홀로 견뎌내야 할 때, 사랑을 참아야 할 때를 생각하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, 그 안타까움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시로 표현해 봅니다. 사랑 참기. 해 진력이면 아련히 떠오르는 사람 있어 마음에 쿵 지진이 온다. 멀리 있어 내 호흡 닿지 못하지만 아스라이 기억 붙잡고 그 시간의 향기를 느껴본다. 차마 함께 오르지 못한 길에 누구와도 나누지 못할 시간에 머무는 우리, 갇힌 우리 손 닿을 수 없고 마음 닿을 수 없어 견뎌야만 할 때 더 애처로운 사랑 참기 마음에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아 그 심장에 포근히 안기고 싶다 기대어 얼굴 부비고 싶다 그 부드러운 입술에 입맞춤 하고 싶다 마음 다해 그리워할 수 있는 기억의 멜로디 떠올릴 수만 있다면 밝아벗고 초원을 뛰노는 야생마처럼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하지만 돌아서야 하는 마음 멈춰지지 않는 이 마음 사랑할 수 없어 사랑을 참는다 이별보다도 어려운 사랑 참기